여기 노들섬은 뭐냐면 북단에는 연산대, 남단에는 노들리 그 중간. 자전거 길을 타고 오다가 한강대교로 진입을 하면 노들섬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자덕구구입니다. 겨울철 추위에 라이딩 못할까 했던 걱정은 나름 따뜻한 겨울 날씨에 눈 녹듯 사라졌지만 미세먼지와 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라이딩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엔 아쉬워 가볍게 한강 옷걸이 코스라도 짧게 돌아보자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강 옷걸이 코스를 돌면서 한강의 노들섬도 함께 둘러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의 라이딩 함께 출발하실까요? 익숙한 자전거 길을 따라 페달을 밟아 나갑니다. 어느새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겨울 같지 않은 봄날 같은 날씨 덕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조심조심 페달을 밟아 나가봅니다. 페달을 밟아 용비교 교차로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하고 러닝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시는 듯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 걸까요?
한강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안전사고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시죠? 한참을 달려 한강대교 북단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자전거 타면서 한강대교는 처음 넘어가네요. 한강대교에 들어서면 이내 노들섬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노들섬은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기지인데요.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모두를 잇는 섬이라고 합니다. 1917년 일제에 의한 인도교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노들섬의 개발은 한강 북단의 이촌동과 남단의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복합 문화기지로 탈바꿈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개장한 이래 통 와보질 못하다가 오늘 처음 자전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한강 자전거길과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휴게 공간과 보급 장소도 충분해서 라이딩 중간에 휴식 장소로도 최적으로 보여집니다. 잔디 광장은 현재 스케이트장으로 잠시 이용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총 3기층으로 이루어진 노들섬은 북카페부터 라이브하우스, 휴게 공간 등의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카페는 어디 있어? 고래. 고래? 저희는 노들섬을 한 바퀴 돌아보다 끄트머리에 위치한 자전거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끄트머리? 'Everybody's walking toward the dead road on a place in a foreign world. Tidal waves and broken like a starlet. I am drunk, but I'm made for her. I was made to fall in love with you. I was made to fall. 지난 커피 한 잔과 스콘 한 조각을 주문했는데요. 직접 빵도 굽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정말 귀염귀염한 댕댕이가 반겨주는데요. 혹시 강아지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두세요. 저는 마냥마냥 댕댕이가 귀엽기만 한데요. 신랑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카페 구경도 해봅니다. 카페 내부를 보니 간단한 자전거 수리도 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인근에서 급하게 수리가 필요할 경우 들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들섬이 계속 공사 중이어서 와볼 생각을 안 했는데 바이크 매거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기 계속 공사 끝난 거 알았어. 공사 끝난 지 얼마나? 왜 그러냐면 그 지도에도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여기 노들숨은 뭐냐면 북단에는 용산대, 남단에는 노들목, 그 중간. 그러니까 자전거길을 타고 오다가 한강대교로 진입을 하면 노들섬으로 들어올 수 있어.
노들섬은 날씨 따뜻한 날, 초록 물결 넘실거릴 때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노들섬을 뒤로하고 페달을 밟습니다. 바로 한강 자전거길로 진입하여 이제 마음 편히 신나게 페달을 밟아 나가 보는데요. 아직 강기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저는 약 복용 시간이 되니 자연스레 안장에서 내려옵니다. 아직은 한적한 반포 한강 시민공원이 낯설지만 또 곧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되겠죠? 약 먹고 이제 다시 안장에 올라 페달을 밟아봅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남긴 했지만 자전거를 타니 코가 뻥 하고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테지만 왠지 아프다고 집에서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더뎌지는 느낌이라 나왔는데 기분은 상쾌합니다. 정말 신나게 페달을 밟아 잠실철교에 도착. 이제 뚝섬 방향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뿌연 하늘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봄날 같은 날씨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면 감사한 날씨는 아닌가요? 복잡미묘합니다. 뚝섬을 지나 이제 다시 복귀하는 길로 접어들어 페달을 열심히 밟아 나갑니다. 한강 옷고리 코스는 어느 다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옷고리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저희는 짧게 한강대교, 잠실철교 구간을 건넜는데요. 다음엔 좀 더 긴 옷고리 코스를 돌아야겠습니다. 노들섬 투어를 겸한 오늘의 옷고리 라이딩은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따스한 햇살 기다리는 자동부부의 바람여행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유동이야? 소유동? 저기가 한일동을 알죠? 아 네, 건너편이네요. 네, 그래도 저희도 편인 것 같아서 네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서운 거 눈 크게 뜨는 거 신기하다 이만큼 보여.